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슈퍼푸드 10,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아보카도 싹 틔우는 방법과 씹는 방법까지 이번 시간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애플 망고, 노란 망고 이렇게 싹 틔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정말 몸에 좋은 숲속에 버터를 할 수 있는 아보카도 싹 틔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먼저 가육과 씨앗을 분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가로로 해놓고 지금 저희 매장에 숙성된 아보카도가 없기 때문에 완전 생짜, 단단한 생짜 아보카도로 제가 싹 틔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후숙이 되지 않는 아보카도는 자르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이렇게 몇 바퀴 계속 돌려줘서 같은 사선으로 흠집을 내주고 칼집을 내주고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씨가 닿는 부분까지 이렇게 손 다치지 않게 가육만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칼집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한번 이렇게 힘으로 비틀어 주시면 이렇게 아보카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보카도 씨를 분리해서 치울 때는 이 씨의 그 껍질에 붙어있는 피를 벗겨내고 하는데 이렇게 단단한 아보카도를 씨와 분리시켜주게 되면 이 그 껍질이 자동적으로 여기에 껍질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그 껍질을 분리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칼집을 내서 씨만 제가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큰 힘 들이지 않고 이렇게 씨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요 지금 그 껍질에 붙은 씨앗이 일부 남아 있는데 요거는 뭐 벗겨줘도 되고 안 벗겨줘도 되는데 쉽게 껍질이 벗겨져요. 이렇게 일단 하나를 씨를 골라냈고요. 두 번째 아보카도를 잘라서, 그리고 이 아보카도에는 우리 몸속에 필요한 영양분이 한 20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몸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출산을 앞두신 우리 어머님들 엽산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님은 이 아보카도 좀 드시고요. 아, 이렇게 봐요. 껍질이, 그 껍질이 싹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더 반쪽을 딱 갖다 놓고 잘라보면 쉽게 씨가 이렇게 손 다치지 않게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 어느 부위가 뿌리 부분이고 어떤 부위가 싹이 나는 부위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딱 이렇게 세워놨을 때 조금 한쪽 부분이 밑에가 좀 평평하고 위에가 좀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뾰족한 부분이 잎이 나는 부분이고 밑에 좀 널찍한 부분이 뿌리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껍질을 벗길 필요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분리가 되었는데요. 이 싹을 틔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쑤시개로 걸어서 물에 담가 놓는 방법과 바로 상토를 하는, 상토라 그러면 바로 흙에 묻어서 싹을 틔우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다를 해본 결과 물 속에서 싹을 틔우게 되면 약 두 달 많게는 5개월 가까이의 시간이 걸리지만 바로 상토된 흙에다가 씨앗을 심게 되면 한 달이면 거의 다 뿌리와 잎이 다 자라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보카도는 저희들이 직접 파본 흙에다가 씨를 심어서 지금 현재 두 달 한 25일이니까 30일, 두 달 한 10일 정도 키운 아보카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 하나는 요지로 해서 물에 담가두고 하나는 상토에다가 심었을 경우에 환경과 날씨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점이 있겠지만 제가 해본 결과로는 직접 상토에다가 심어서 싹을 발화시키는 게 훨씬 더 빨리 자라라는 걸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 씨가 금이 쭉쭉 가 있는데 이 씨가 금이 가면서 밑에 조금 수평적인 부분에 대해서 뿌리가 나면서 이 아보카도 씨는 완전히 다 갈라지고 벌어지면서 이 속에서 이제 잎이 나는 그 줄기가 나오는 부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이 흙에다가 한번 더부살이해서 이 아보카도 같이 자랄 수 있도록 일단은 심어보고 나중에 다시 옮겨 심는 방법으로 완전히 다 이렇게 다 완전히 파묻히게 심으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위에 씨앗이 조금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리 싹이 자란다는 걸 제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흙이 물에 담가 놓았을 때보다는 약간의 보온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한 달 정도면 싹이 분명히 트더라고요. 그래서 물 속에서는 한 달 이상, 많게는 5개월도 걸리는 반면에 지금 흙에다가 바로 심었을 때는 거의 한 달이면 싹이 다 트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간쯤 잠길 정도로만 이렇게 심어주시면 항상 물이 요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조금씩 뿌려주게 되면 이 아보카도는 오늘이 11월 3일이니까 12월 5일이면 이제 싹이 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이 아보카도는 꽤 식물인 거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온이 평균 겨울철 온도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잘 자랄 수 있는 거는 실내 온도에서 그래도 충분히 얼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너무 키우기가 수월하고 또 크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요게 지금 싹이 올라와서 싹 키우는데 한 달과 지금 여기까지 자랐는데 한 달 정도 걸렸으니까 한 달 만에 이 정도 30cm 정도의 키가 자랐기 때문에 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보는 재미가 너무 재밌고요. 두 번째로는 아보카도는 우리가 보통 과실수는 열매가 달리는 데까지 3년생이라 해서 3년 정도면 꽃이 피고 과일이 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는 가정에서 키웠을 때 많게는 7년, 짧게는 5년 정도 자랐을 때 비로소 열매가 달린다는 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흙이 마르지 않도록 분무기로 물을 매일매일 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잘 키우셔서 보는 재미와 열매를 따먹는 재미. 키우시다가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를 믿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